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어제부터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정치 분야로 북핵과 사드, 공영방송 등 다양한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했지만 시끄러운 건 여전했습니다. 법률 전문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와 대정부 질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뭐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맞나요? 네,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맞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예. 첫날인 어제는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먼저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질문 참여 자격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 민주당 측은 앞서 국회 보이콧을 했던 한국당이 대정부 질문 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참여 불가론을 주장했고요.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세균 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게 국회법을 좀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 참여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예. 또 질문 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한국당은 당일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의장에게 제출했고요. 이에 대해 여당은 국회법에 저촉된 만큼 참석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 일정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의사 일정 진행을 당부했고요. 결국 여야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한 끝에 여당의 의사 진행 발언을 청취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일단 시작부터 국회법이 어겨지면서 시작이 된 건데 결국 또 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 부결이 됐죠? 처리가 됐고요. 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저께 부결됐는데요. 예.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표였고요. 기권이 한 표, 무효는 두 표로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예. 이날 출석한 의원은 293명으로 가결이 되려면 찬성표가 147표가 넘었어야 했는데요. 단 두 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 처리된 겁니다. 예. 특히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이후로 역대 최장 기간인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앞으로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 공백이군요. 그런가 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이 부결 처리를 놓고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던 국민의당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애초에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해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있었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표를 합치면 129표가 찬성표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과반수인 147명을 확보하기 위해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최소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면 가결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예.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예. 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중 24명 안팎이 반대 또는 그 기권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안철수 대표 취임 후에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기류가 부쩍 강해진 것도 이번 표결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또 인준안 부결 이후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자신들이 국민의당이 부결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 3당의 반응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번 사안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이다. 네, 예. 그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결 처리가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김 후보자가 헌재 소장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도 국회는 삼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 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며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이죠. 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 역시 그 김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뭐 책임론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 부결 직후 한국당 쪽에서는 환호성이 나온 반면에 그 민주당은 아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하지만 그 주변의 만류로 일단 철회는 했습니다. 그 원내 지도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당 책임론을 내세워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후 정기국회에서 우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기국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 교체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표를 모으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렀다. 그래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인데 이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협치 능력 굉장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그 청와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며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야당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기억될 것이라며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또 윤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번 사태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헌재 소장 후보자까지 모두 새로 지명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당장은 이제 헌재 소장 후보의 후임 인선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뭐 대북 그리고 안보 관련 분야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